김입니다. 오늘은 찰나풍선으로 액기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역시 안 녹을 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1분 이상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 녹네요? 옆에 클리어 슬라임이랑 이거랑 섞어가지고 녹여보겠습니다. 이게 전자레인지 돌리면 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칼라풍선 우린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완전 돌덩이 돌덩이. 물을 한 3분의 1 정도로 채워주고요. 한 꼬집, 두 꼬집. 진짜 뭉친다. 여기에다가 컬러 점터를 데코해주면 끝! 이제 여기다 숙성시켜주겠습니다. 아직도 기포가 안 빠졌습니다. 오, 엄청나게 굳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컬러 점토고, 이건 컬러 점토로 우린 액기입니다. 제가 젤몬을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수제 젤몬이라는 거겠죠? 아, 이건 젤몬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팅팅거린다 이거 완전. 마침 젤몬이 모자랐는데 이걸로 젤몬 대신 써도 될 것 같아 진짜. 완전 댕댕함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다음날 다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그 만질 당시엔 그렇게 댕댕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진짜 완전 젤몬이에요. 수제 젤몬. 저처럼 수제 젤몬 만들고 싶다면 컬러 점토를 우려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고대요. 진짜 가풍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플레이도우로 이렇게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게 콘이에요? 좀 다르게 생겼네. 뚜껑을 열어주겠습니다. 오, 이렇게 반반씩 색이 들어있네요. 뭘 까부댔어. 여러분, 예쁘게 꺼내고 싶었지만 잘 안 된... 짜잔! 막대... 아유, 막대콘입니다, 막대콘. 이거는 색깔이 반반이어서 어? 반으로 쪼개진다. 대박. 혼합액계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넣어주고 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멘토로 애기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다가 가위에 손이 베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가위에 베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테라 지점 다이소에서 500원 주고 샀어요. 주황색 지점표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느낌이 그냥 철학이에요. 막 책상에 이게 물드네요.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너무 안 녹아서 이걸 건져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트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점토로 액기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천사 점토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스노우 매직. 스노우 매직 진짜 파란색 보이지 없어. 스노우 매직 때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컬러클레이를 넣어줄게요. 컬러클레이가 부드럽네요. 일단 넣어주고 아이클레이. 전체가 부드럽네. 지점토랑 지점토는 좀 아니라고요? 그러면 컬러점토, 테라지점토. 그러면 이 네 가지로만 만들어줄게요. 그릇을 잠시 치워주고 아이클레이랑 컬러클레이가 굳어가지고 섞기가 매우 힘들어요. 너무 예쁘다. 핸드크림 넣어줄게요. 핸드크림이 이게 더 나올지는 모르겠네. 나온다. 핸드크림을 부드럽게. 너무 딱딱해. 제발 얘들아, 녹아줘. 진정해. 진정하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김인트. 오늘은 글라스 데코로 이렇게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습니다.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이게 야광색도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모든 풀로 이렇게 만들어 해보겠습니다.